조지호 선수가 오늘 5세트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팀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지호 선수가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부담감을 많이 안고 경기에 출전한 네. 상황이죠. 마르티네스 선수는 여기서 승리하면 오늘 경기는 끝납니다. 초구. 자, 조금 두꺼운 두께를 맞은 것 같지만 약간의 역회전을 살려준 것 같고요. 잘 들어갔네요. 네. 아. 외전성으로 보내면서 네. 각도를 만든 걸까요? 아, 참 카메라만 들어가면 얼굴 표정이 확 바뀌네요. 네. 굉장한 직업 정신이죠. 네, 프로입니다. 오늘 마르티네스 선수가 승리해서 크라운에테 라온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아마 SY 쪽에서 공로패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번 이렇게 있다가 네, 네. 카메라 불 켜지는 거 딱 보고 아 근데 네. 음악 나올 때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음악 나올 때 저렇게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음악이 역시 사람을 웃게 해주군요. 춤을 출 때는 항상 웃으면서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득점. 마르티네스 선수가 사실 좀 저희가 소개할 때 2라운드 들어와서 좀 부진했다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해주는 선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3승 10패로 승률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하나 터트려주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에버리지는 상당히 높아요. 네. 네. 보면은 개인전을 6번이나 졌는데도 1.778이에요. 에버리지가. 뭐 11점 경기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7큐 전에 끝낸다는 얘기겠죠? 그렇군요. 지금은 키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공이 뻗어졌고요. 계속 불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았습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오늘 크라우네테가 잘 치기도 잘 치고 승원도 좀 따라주는 것 같은 예. 느낌입니다. 야, 이게 이렇게 맞을 줄은 몰랐군요. 자, 살짝 찍어치기 마세샷을 하겠죠. 또 큐각을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이 휘면 또 넘어갑니다. 마세로. 진행 나쁘지 않습니다. 이야, 좋아요. 멋지네요. 득점 성공합니다. 마르티네스. 당연히 일목적구보다 내공이 먼저 가는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일목적구를 보내놓고 내공을 진행시켰어요. 더욱더 신기한 거는 다리를 이렇게 엄청 들지 않아도 지금처럼 찍어치기를 편하게 찍을 수 있네요. 다리를 구부리는데요. 네, 대략 구부렸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살짝 분리를 내줘야 됩니다. 이것도 들어갑니다. 5득점으로 시작합니다. 자, 조지호 선수 조조해지는 모습인데요. 네, 아까 그 부담감 플러스 100배가 되겠는데요. 네. 도너 마르티네스 선수가 행운의 샷도 있었고 이후에 연속 득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뒤돌려치기로 갑니다. 부딪힘을 주겠다는 거죠. 정확해요. 좋아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테스형이죠. 충분히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뱅크샷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었고 네. 물론 뭐 잊어버리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죠. 예, 팀리그에서 선수들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이겨야 좀 이렇게 부담이 덜하는데 내가 지면 팀이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내공과 일목적구 교차를 잘 시켜줘야 되고요. 성공. 네, 좋아요. 오늘 뭐 혼합복식에서도 아주 잘해준 두 선수들입니다. 이거 잘하면 분위기가 조재 선수 일어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배치도 좋게 섰어요. 지금 이 공을 치고 난 다음에 다음 배치 피껴치기가 좋게 섰습니다. 조재 선수 계속 기다리고 있죠. 나갈 기회만 지금 보고 있는데 연속 7득점이 터지고 있는 마르티네스. 이 공이 또 이목적구가 잘 맞는다면 또 한 번의 포지션이 이어질 수 있어요. 살짝 휘청했습니다. 좀 길었어요. 이것도 뭐 계속 갈 것 같다 그랬더니 바로 멈추네요. 네.
역시 뭐 예상대로 가면 재미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뭔가 끝낼 것 같았던 마르티네스 선수의 분위기였습니다만 또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7득점. 자, 조재호 선수 더블 쿠션으로 완벽하게 라인 설정했습니다. 아,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조재호 선수의 단식 성적은 11승 4패, 1.698, 2라운드 들어와서는 1.7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돌리기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얇게 스치듯 들어가겠죠. 맞았어요. 아, 네. 얇은 두께 편안하게 컨트롤했습니다. 속도감을 살짝 늦췄더니 살짝 짧아질 뻔했어요. 키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 수 있는 배치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두껍게 맞고 특히나 지금 테이블 상태상 일목 적구가 조금 강한 임팩트를 받으면 바로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아예 일목 적구를 이목 적구 네. 뒤쪽으로 빼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밑으로 빼는 형태. 오기 전에 가야 되는데요. 아, 오, 네, 오히려 나서, 도와줬네요. 네, 오고 나서 가도 되네요. 석점. 일목적구에 아예 강한 타격을 줘서 투 쿠션 이후에도 속구쳐 올라오게 만들었죠. 멋지게 키스를 빼고 네. 진행을 했고 약간의 행운의 득점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웃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행운의 샷 3점째. 자, 지금도 일목적구 컨트롤을 참 잘했죠. 그러니까 서로 한 번씩 행운의 샷을 받으면서 연속 득점 가고 있군요. 네. 첫 공격에서 다득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NH 노유카드는 1차 우승을 했기 때문에 1라운드 때 우승했기 때문에 확실히 여유가 있어 보이죠. 자, 뒤돌려치기 섬세하게 다가갑니다. 네. 성공. 야, 7점 맞고 5점으로 다시 갑니다. 5점에서 산체스 선수의 모습 보이네요. 아, SOA. 네. SOA 선수들이 네. 보이기 시작했어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SOA 선수들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네, 자력 우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 아마 산체스 선수도 좀 크라운 에테를 응원하고 있을 텐데요.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자, 살짝 뽑아서 뒤쪽 공간까지 봤어요.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미스가 나지 않으면 네. 조재호 선수 역시 대단한 선수입니다. 상당히 지금 부담이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데요. 둘이 아주 똑같은 포즈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텐션. 다시 뺐군요. 자, 자세가 상당히 불편한데요. 그래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공이죠. 길게 돌아서 들어옵니다. 좋아요. 아... 7점. 7점 맞고 일단 7점까지는 쳐놨습니다. 네. 네. 아, 받은 만큼 주는군요. 받은 만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배치가 좋아요. 이게 되로 주고 말로 준다. 아, 이게 처음 생각이 안 나네요. 되로 맞고 말로 준다네요.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잘 모르겠어서 조용히 있겠습니다. 자, 옆돌리기 갑니다. 옆돌리기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편으로 길게 돌려놨고요. 아, 대단합니다. 네. 또다시 좋은 배치가 쓸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아, 이거 퍼펙트 나오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대전이 좋고 네. 아, 근데 지금 일목적으로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기울기가 작네요. 7점 맞고 일단 8점. 일목적구가 조금 움직일 것 같은데. 자, 대전 옆돌리기 대배전입니다. 자, 아, 이목적구가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하고요. 아, 이렇게 맞아주면 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완전히 흐름을 타는군요.
그 마르티네스 입장에서 정말 데려주고 말로 받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르티네스 에버리지가 7이고요. 조재호 선수 에버리지가 9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첫 번째 공격이기 때문에요. SY 선수들 조마조마합니다. 우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2위를 할 것이냐. 자, 왼쪽 편으로 짧게 가거나 길게 가는 것도 괜찮고요. 앞돌리기를 오른쪽 편으로 각도를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둘 다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오른쪽 편은 키스를 조금 의식을 해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확실하게 잡아내는군요. 맞았고요. 들어갔습니다. 아, 10점. 자, 퍼펙트 큐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이제 셋 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공이 좀 어렵게 섰네요. 10점째 완성해내는 조재호입니다. 참 7점을 쳤더니 10점을 치고 나오네요. 정말 무서운 오늘 경기예요. 정말 예, 오싹합니다. 네. 진짜 경기 네. 모든 경기가 너무 재밌어요. 산체스 머리 극적극적할 수밖에 없네요. 자, 피켓치기 짧게입니다. 아, 마무리하면 좀 깊어요. 퍼펙트 깊어요. 큐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깊기도 깊었고 자 다음 배치가 자 일단은 뭐 완벽한 찬스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칠 수 있는 배치가 왔습니다. 네. 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군요. 조재호 10점 연속 10점을 터뜨렸습니다. 자 앞돌리기 짧게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뒤돌리치기를 끌어가는 건가요? 앞돌리기죠? 네. 자 앞돌리기 넉넉하게 끌어줬는데 너무 넉넉한 거 네, 아닌가요? 조금 많이 끌렸어요. 네. 놓치는군요 마르티네스. 자 6세트 가겠는데요. 이제 조재호 선수입니다. 네. 아, 마르티네스 선수의 출발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조재호 선수가 완전히 이 카운터 펀치를 날렸어요. 그러면서 휘청하는 마르티네스. 자 근데 횡단이 일단 어렵네요. 대회전 형태로 공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앞돌리기가 됐든 뒤돌리기가 됐든요. 자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편한 자세에서 공격. 자 앞돌리기 대회전. 아 짧게 진행시켰습니다. 오 라인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대단합니다. 마무리 대단합니다. 성공입니다. 아, 네. 조재호 5세트 승리 11대 7. 이 이닝 만에 끝났습니다. 자, 진짜 믿고 보는 조재호네요. 마르티네스 선수 저렇게 잘하는데. 야, 이렇게 해서 승부는 6세트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려운 자세였습니다만 앞돌리기 짧게 잘 들어갔습니다. 10점과 마무리. 2이닝 만에 끝내는 조재호.